사이버 선거 역사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박물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전시를 진행함과 더불어 일정 기간 오프라인으로 선보였던 특별 전시를 VR 기술을 통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선거 자료를 꾸준히 아카이빙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기록보존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성준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선거기록보존소에서는 선거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희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록보존소에서는 매번 임기 만료 선거가 있을 때마다 특별전시를 통해서 선거기록보존소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유권자에게 선보이고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 그리고 투표율 제고,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이곳은 선거전시 체험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거전시체험관은 2018년도에 민주선거 7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선거전시와 선거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선거 관련된 자료들은 300여 점 정도 전시되어 있고 선거에 관한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 역사관은 2014년에 오픈을 하고 2018년도에 개편을 거쳐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전시라는 것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전시가 끝나게 되면 그 장소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사용 목적 공간으로 되돌려야 되는데요. 선거기록보존소에서는 매번 특별전시를 할 때마다 기록 아카이빙의 측면과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VR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VR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지 VR을 통해서 특별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VR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 관한 자료들을 해외에서도 보실 수 있게 VR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선거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보관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회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존하고 있는 다양하고 희귀한 자료들을 사이버선거 역사관, 각종 대기 이용 특별 전시회 등에서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